바산 배나무골의 4월은 배꽃으로 시작합니다. 이맘쯤 꽃잎이 마을을 휘감으며 순백의 꽃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농부들의 마음은 바쁩니다. 배나무골은 또 다른 생명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악동들의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녀석들 또한 배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과수원의 식구들입니다. 100년을 넘게 사는 배나무. 그 질긴 생명력 뒤에는 은밀하고도 신비스러운 꽃들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꽃가루 수정을 위한 치열한 몸짓. 깨알처럼 작은 씨앗 하나에도 우리가 몰랐던 신비가 가득합니다. 평범하지만 건강한 땀으로 배나무골을 지켜가는 고향 사람들과 무생명들의 속삭임이 가득한 곳. 그 비밀 정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배나무골의 12월. 겨울 농한기라 쉴 법도 한데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올해로 25년, 배농사를 짓고 있는 베테랑 농부 태식 씨. 태식 씨는 배나무 가지와 꽃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두어야 봄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산 배나무골은 벌써 한 해 배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수원 옆 웅덩이엔 개구리들의 짝짓기가 한창인데요. 부지런한 녀석의 알따발에선 벌써 올챙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매화가 4월 꽃샘 추위에도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 중에서도 가장 늦게 피는 백꽃은 이제야 꽃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버드나무에 물이 오를 무렵 배나무골이 다시 바빠집니다. 농부들이 나무마다 옹기종기 모여 가지를 당깁니다. 정원수 다루듯 배나무 가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는데 이렇게 해야 배 수확 때까지 작업이 편리해집니다. 지금 하는 목적이 이 봄에 이제 물이 올라요. 나무에 이제 물이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잘 쑤여집니다. 잘 쑤여지기 때문에 지금 요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십니다. 봄의 생명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단비죠.
잔뜩 물을 머금은 배나무가 꽃봉오리를 부풀립니다. 그날 저녁 은밀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화려한 꽃들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달빛에 꽃잎이 휘어지고 배나무꼴은 숨막힐 듯 황홀한 순백의 세계로 변합니다. 봄바람이 마법을 부린 걸까요? 배나무꼴이 계절을 바꾸어 초겨울 반가운 첫눈이 내린 양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용케 배나무의 둥지를 튼 오색 딱따구리. 오늘 심기가 영 편치 않습니다. 호시탐탐 남의 둥지를 노리며 기웃거리는 청딱따구리 때문인데요. 근처에 물가치들까지 기웃거려 불안합니다. 과연 오색 딱따구리는 제 집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썩은 배를 잔뜩 담아옵니다.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배를 수북하게 넣어주는 곳은 철망으로 만든 덫. 배를 쪼아대는 까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리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지. 거기서 직선으로 날려야하는데 이런 걸 걸려서 그게 어간 꼬놓고 못 나오지. 한 번 그건 그 까치는 성격이 저런 나무가 달린 놈은 한 번 찍은 놈은 또 안 찍어. 새놈 찍지. 그러고 크고 멋있는 놈만 찍어요 또. 배꽃이 활짝 필 무렵 농가에선 꽃을 따느라 분주합니다. 근데 이 꽃나무, 보통 배나무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죠? 바로 배꽃 인공 수정을 위한 화분수인데요. 동종 길이는 수정이 안 돼 이렇게 다른 종의 배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꽃이 만개하는 기간은 일주일. 태식 씨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꽃이 활짝, 너무 활짝 피면은 꽃이 이게 저기가 날아가요, 다 가루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벌어졌다 하면은 그냥 다 약간 덜 벌어진 것도 따고 그냥 이게 골라서 딸 수는 없으니까. 언뜻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꽃 수정까지 촌각을 다투는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식 씨가 꽃을 따자마자 달려간 곳은 원예조합. 배농가들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 몹시 혼잡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꽃가루 주머니를 추출합니다. 그럼. 먼저 적당히 으깨줍니다. 그리고 채로 여러 번 쳐주면 깨알 만한 것들이 쏟아집니다. 빨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있게 할 만한 것들이 바로 꽃가루 주머니입니다. 이렇게 모은 꽃가루 주머니들을 섭씨 25도에서 하루 정도 놔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꽃가루 주머니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뽀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수정을 위한 꽃수술입니다. 꽃에서 분리돼서도 수정을 위한 본능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깨알만한 꽃가루 주머니 하나에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치열한 몸짓이 숨어 있습니다. 배꽃이 드넓게 활짝 핀 배나무 꼴이 수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 수정은 벌과 나비의 몫이지만 수많은 꽃들이 일일이 닿을 수 없어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마치 꽃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죠? 꽃 수정은 솜방망이 끝에 꽃가루를 묻혀 꽃을 두드리면 됩니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뽀얀 꽃가루가 묻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꽃이 시들기 전까지 사람의 손으로 끝내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태식 씨도 아내와 함께 꽃 수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손이 부족해 식구는 물론 일가 친척까지 불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꽃과 씨름해야 합니다. 수정을 잘 시켜야만이 이게 배가 되고 안 되고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면 일단 배가 하나도 안 달립니다. 이게 꽃가루 채채는 것부터 이게 잘 돼야지만 첫 번째가 이 수정입니다. 수정을 못하면은 배농사는 그냥 그 애는 피농이라고 볼 수 있죠. 태식 씨 아내가 새참 시간 배를 깎습니다. 떡 싫어하시는 건가? 갈증을 달래는 데는 역시 달콤하고 시원한 배가 최고입니다. 넓은 과수원에 턱없이 부족한 일손. 오늘은 아산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배꽃이 한순간에 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화접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그 자원봉사가 가능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꽃 수정 작업은 늦도록 계속됩니다. 그 사이 오색 딱따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암수 딱따구리가 둥지를 오가며 교대로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놔둔 터치엔 물같이 여섯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녀석들이 달콤한 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 과수원 주변 논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썰레질이 한창입니다. 이때를 기다려 외가리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에 숨어있던 먹이들이 나와 포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가리가 끝난 논에서는 외가리들의 풍성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수정을 끝낸 배나무들은 일제히 꽃잎을 떨굽니다. 꽃이 지자 기다렸다는 듯 새순과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진 자리엔 어느새 손톱만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배나무꼴이 연두색 옷으로 갈아입기까지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색 딱따구리가 둥지를 튼 백과수원도 잎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딱따구리 얼굴에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리를 가득 채운 먹이를 갈무리하느라 나무를 두드립니다.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안심이 됐는지 둥지로 향합니다. 둥지에는 새끼 세 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5월의 배나무꼴은 녹음으로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백화수환과 함께 벼농사도 짓는 부지런한 태식씨. 오늘 과수원 일로 미뤄뒀던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기계로 모를 심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새참으로 싸온 음식은 쑥개떡.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논 귀퉁이 부분은 태식 씨가 직접 모를 심어야 합니다. 논 농사는 사실 과수원보다는 엄청나게 일이 수월합니다. 예, 그래도 모만 심어놓으면은 그래도 일이 크게 웃고 과수원은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다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논 농사는 아무래도 정지 작업 잘해서 모만 잘 심어놓으면은 그냥 나중에 수확을 보니까 일이 그래도 과수원에 비해서는 일이 별로 없는 편이죠. 손톱만 하던 배가 제법 자랐습니다. 이맘때면 열매 솎기를 합니다. 열매 솎기를 해주어야 배가 예쁘고 크게 자랍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어린 열매가 아까워 보입니다. 예, 이제 한 군데에 한 세 개, 네 개씩 달려있는 거를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남겨놓고 따고 간격을 한 뼘 정도 두면서 이렇게 해야 모양 좋은 걸로 남겨놓고서 이렇게 다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때론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농사의 지혜입니다.
열매 속기가 끝나면 배나무 골도 잠시 쉴 수 있습니다. 마당에 천양이 걸음을 지화하자 좋네 좋네 열랑한산이 봄 농한기를 맞아 전통 혼례가 열렸습니다.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전통수를 든 모습이 영 어색하지만 신랑 신부 모두 마음은 즐겁습니다. 신랑이 이제 자갈 차례예요. 신랑 신부께서는 방석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배지요.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 좋은 사람과 더 결혼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새 출발을 하는 부부. 다산을 상징하는 붉은 닭처럼 새 신랑 신부는 다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겁니다.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에 늘 우리와 함께했던 음식이 바로 배였습니다. 초여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어린 배 열매가 가뭄에 지치지 않도록 촉촉히 적셔줍니다. 외가리도 물을 찾아 저수지로 몰립니다. 저수지 주변을 시원하게 나는 새 강남 같은 반가운 제비가 배나무골에 다시 왔습니다. 어느새 참아 밑에 집을 짓고 새끼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배나무골이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먹을 게 많은 과수원 주변이라 그런지 이 마을 처마 밑엔 유독 제비집이 많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나눠주곤 기다렸다가 배설물까지 받아 물고 날아갑니다. 배나무골의 여름은 제비들의 베이비붐으로 하루 종일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야 집을 짓는 지각생도 있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배나무골을 찾아오는 제비. 그 어미 아비가 그랬듯 녀석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배나무골에서 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 햇살에 과수원이 무성해졌습니다. 이때도 가지치기를 하느라 농가 사람들은 여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잔뜩 문 어미. 새끼는 몸집이 몰라보게 부쩍 자라 있습니다. 박새 부부는 작년에 딱따구리 부부가 만든 배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딱따구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몸집이 커지면서 식탐이 더 많아진 새끼 딱따구리. 자식 사랑이 지극한 어미는 하루 종일 먹이를 잡아와야 합니다. 대나무걸에 시원한 여름비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때로는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딱따구리 어미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새끼를 불러보지만 둥지안은 비어있습니다. 어느덧 녀석들이 다 자라 어미 품을 떠났나 봅니다. 새들도 그러니까 강한 모성애를 저희는 진짜 그러니까 배울 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많이 느끼죠. 사람과 뭐 더 오히려 사람보다도 더 지극한 모성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재료를 보니 병순 씨가 뭔가 특별한 걸 만드는 모양인데요. 시집간 딸아이가 출산을 해서 아기가 외손주가 100일이 돌아와요. 그래 이제 이고장 특산물이고 하니까 요때에 아주 시원하고 달콤하고 아삭한 백깍두기를 담아서 100일에 가져가려고요. 백깍두기 흔하진 않지만 배나무골에선 종종 담아먹는 음식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부추를 넣고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양념을 한 뒤 주부의 손맛으로 버무려냅니다. 첫맛은 매콤하지만 씹을수록 달고 시원한 백깍두기. 엄마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입니다. 둥지를 떠난 어린 딱따구리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행히 멀리 가진 않았네요. 둥지 근처에서 새 녀석이 놀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긴 하지만 먹이도 잡습니다. 녀석들에게 둥지 밖 세상은 새로운 놀이터입니다. 근데 딱따구리를 쳐다보는 낯선 새가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머리를 한 녀석, 귀한 여름철새 후투티인데요. 긴 부리로 곤충을 쪼아먹는 모습을 어린 딱따구리도 덩달아 따라해봅니다. 후투티가 신기한지 새끼 딱따구리가 쫓아다닙니다. 배나무골 텃새들은 후투티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긴 부리로 땅을 헤집는 후투티. 좋아하는 먹이 땅강아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녀석이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 냉큼 쪼아 사냥을 합니다.
하루 종일 과수원을 휘짓고 다니며 먹이를 찾는 후투티. 알고 보니 녀석은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배 열매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갑니다. 열매 속기를 해준 덕분인지 배가 튼실하게 잘 자랐네요. 이때가 되면 열매 봉지 싸기를 해줘야 합니다. 봉지 싸기를 해주면 배가 병충해를 피하고 황금색 빛깔로 잘 큽니다. 봉지를 벌려 배를 잘 감싸주고 클립으로 고정시켜주면 끝. 한 그루에 봉지 100장이 넘게 들어갑니다. 드넓은 과수원에서 봉지 싸기를 마치려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다복하게 6남매를 둔 병순 씨.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막내딸이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동네 총각들을 들뜨게 했던 과수원집 딸이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농번기에는 모든 딸 아들들이 다 도와줘요. 친구들 과수원집 딸이면 그냥 신기해는 해요. 서울 애들은 많이 신기해요. 일꾼 얻어도 엄마가 이제 도와드려 하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 덜어드리니까 그나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건이야! 엄마의 새참 준비를 돕는 것은 아들 건이입니다. 무거운 음식을 거뜬하게 나르는 아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일꾼이 많아 새참 준비도 병순 씨 혼자서는 어려운데요. 아들과 딸이 손을 보탭니다. 국 와서 받아가. 저기 안 내가 배농사 못지않게 자식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 병순 씨는 오늘도 힘이 납니다. 봉지 싸이가 끝난 과수원. 농부들도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햇살과 바람이 스며들며 배에 단맛을 더할 것입니다. 수 받는 거요. 자질이 지금. 예. 네. 얼마나 바쁘세요? 아유, 맨날 그렇지요. 배나무골에 여름 농한기가 찾아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농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이놈 배들이 그냥 약간 냉이 부쏘나 또. 우리 한동진 작년 모두도 작황이 더 좋아요. 하도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아, 작황은 좋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 평년작 이상은 나올 거로 보는데. 네. 앞으로 그 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렇죠. 아, 뭐 너무 나쁘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반대로 저희가 그래서 또 스위트 센세이션도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신고배의 과잉 출하로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이 많은데요. 아산 원예조합이 신고배 대체 작물로 스위트 센세이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산 배나무골 농가들이 새로운 품종 견학을 위해 찾은 곳은 원예 강국 네덜란드.
로테르담 외곽의 작은 도시 바렌드레츠에 스위스 센세이션 재배 농장이 있습니다. 50대 부부가 스위스 센세이션 열매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와는 생김새부터가 확실히 다르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배나무골 사람들. 재배 방법은 어떤지, 한국 배와 어떻게 다른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천목부위를 다 노출시켰나요?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이 천목부위를 그냥 땅속에 묻어서 있어주는데. 스위스 센세이션은 네덜란드 수도 적극 육성에 전 세계에 수출하는 작물인데요. 한국에서도 잘 자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Swiss sensation is in Europe one of the best pears what concerns tasting. It has a very good flavor. It has a nice red color. 우리와 달리 껍질째 먹는 작은 배를 선호하는 서양인들. 배나무골 농가도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품종을 찾고 있습니다. You can eat it with the skin. Not many pears in Europe you can eat with the skin because it's too hard. But a sweet sensation you can eat very well. 품종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스위스 센세이션은 아산 배나무골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은 한국인의 정서와 비슷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형형색색의 수입 과일들이 타이베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배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배나무골 농가의 고민을 수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산배를 알리기 위한 즉석 시식 행사를 열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And 甜甜度很够，很好吃。啊，那嚼起来很细。 즉석에서 당도를 측정해 한국산 배에 자신감도 보여줍니다. 가격은 한 개당 3천 원 정도의 좋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시식 행사를 한 건 갈수록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값싼 중국산 배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과 입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배 맛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 배 맛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더 넓게 알린다면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 과일과 경쟁 탓에 한국 아산배의 맛을 어떻게 홍보할지도 고민입니다. 亚山梨的口感跟脆度在台湾人的接受度来讲应该算是非常的好所以如果是能够大众的推广的话再加上如果有做频繁的试吃活动的话那对于亚山梨在台湾上的推广应该是会非常的好 안정적인 배 수출을 위한 배나무골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쌍용 초등학교 아이들의 야외 수업이 있는 날. 어서 와요. 아이고. 첫 수업 장소는 태식신의 과수원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왜 나무가 이렇게 타고 가요? 아, 이거 타고 가는 원인은 아, 그거 질문 잘했어요. 참 똑똑해요.
태풍 같은 거 불고 바람이 세게 부르면은 이게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붙잡아 매는 거예요. 철사로에다가 이렇게 철사에다 붙잡아 매고 또 한 가지 작업을 편리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예? 작업을 편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가 그래야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면 나중에 배 따기도 힘들고 관리가 안 되잖아 잘. 딱 떨어지면은 일일 교사로 나선 태식 씨. 근데 아이들 반이 영 신통치 않네요. 그래서 다른 걸 준비합니다. 배가 지금 얼마나 컸을까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야. 나 그냥 자. 우와. 이번에 해영이 주먹만 타. 주먹만 타. 나도 올려봐. 벌써 배가 아이들 주먹만큼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향하는 다음 장소는 과수원 옆 참나무숲. 아, 잡고리 있다. 다리 아, 저기 있어. 운 좋게 사슴벌레 한 마리가 걸려듭니다. 녀석은 커다란 뿔을 가진 숲속의 싸움꾼인데요. 얘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 봐봐, 거려. 남자야? 응. 뿔 있는 게 남자야. 내가 해줄게.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은 사슴벌레와 금세 친구가 됩니다. 과수원 주변 숲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살아있는 자연 학습장입니다. 참나무 숲의 터줏대감은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가 찾는 것은 참나무 수에 모처럼 향긋한 수액으로 행복한 만찬을 즐기는데요. 이때 나타난 또 다른 녀석. 참나무 수액을 놓고 영역 싸움이 벌어집니다. 녀석들의 싸움은 단순합니다. 큰 뿔을 이용해 상대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것. 결국 위에 있던 녀석이 지쳐 떨어지고 맙니다. 녀석은 두꺼운 껍질과 참나무 잎 덕분에 다치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한 참나무 숲의 승자. 배나무골의 여름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배나무골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잘 익은 밤송이를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토실토실하게 연근 햇밤의 첫 수혜자는 청솔모입니다. 난데없이 과수원 곳곳에 못 보던 호수아비가 달려 있습니다. 호시탐탐 배를 노리는 녀석들 때문인데요. 안 튀긴 것도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지익 저 쓰여가지고 저런 벌써 여기저기 녀석이 다녀간 흔적이 보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아우 이건 무지하게 찍었네. 원래 뭐 일찍 찍은 건데 완전히 아 뭐 완전히 못 쓰네. 뭐 일년 농사 이거 뭐 새가 다 찍은 이게 뭐 찍었어 이거. 새들에게 양보하기엔 너무도 많은 양입니다.
범인은 바로 물가치. 크고 좋은 배만 골라가며 쪼아대는 배나무골의 악동이자 골칫덩이입니다. 그래도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배나무골의 배익는 향기가 마을 가득 번져갑니다. 지난 여름 봉지 속에서 폭염을 견딘 배들도 어느덧 황금빛으로 무르익었습니다. 1년의 기다림과 수고 끝에 은혜롭고 넉넉한 결실이 배나무골 비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태식시 과수원에 풀 깎는 기계 소리가 요란합니다. 배 수확을 앞두고 먼저 배를 따기 좋도록 바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확을 위한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배가 어찌나 잘 컸는지 봉지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동안이 좀 들었고지 왜 혼자 왔어? 태식 씨는 오늘 날개가 없어도 날아갈 것 같은 표정입니다. 아우, 배가 굉장히 좋아. 배는 봉지째 수확을 합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묵직히 갑니다. 풍년이 든 배나무골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 올해 첫 수확한 배 구경 한번 해볼까요?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아, 이쁘다. 배 하나가 아이 머리만 하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삭아삭하고 물도 많고 당도도 좋고 올해 최고의 품질인 것 같습니다. 이웃 과수원에선 종소리가 경쾌한데요. 극성스런 까치들을 쫓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배는 모두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근데 한쪽에선 봉지를 씌우지 않은 배를 따고 있는데 무슨 배일까요? 지난 봄 배꽃 수정에 쓰였던 화분수에 달린 배인데요. 이렇게 스스로 잘 컸습니다. 배 이름도 하도 많아. 크기는 좀 작지만 달고 맛있어서 새참에 허기와 갈증을 푸는 데는 아주 최고입니다. 수정이 조금 돼야지 저장해놨다가. 판매를 할 수 없어 과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배를 노지배라고 부릅니다. 올해 노지배도 풍년입니다. 배를 한꺼번에 다 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 가을 내내 익어갑니다. 그래서 잘 익은 배만 골라 수확합니다. 아, 1년 동안 이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게 키운 보람입니다. 이 자연의 섭리는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또 얻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하고 마음도 기쁘고 또 뿌듯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탐스런 배를 가득 실은 트랙터 소리는 10월 말까지 아산 배나무골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기까지 조상께 입은 음덕에 감사해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사상에 중요하게 올라가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배입니다.
재물에는 대추와 밤, 감과 배가 함께 올라가는데요. 대추는 임금, 밤과 감은 벼슬아치, 배는 팔도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벼슬아치를 상징하는 밤과 감보다는 크고 투박하게 생긴 배. 하지만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서민들의 갈증을 달래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음식이 바로 배였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거치고 수많은 땀과 노력이 있어야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하는 배나무꼴. 그리고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는 생명들. 그곳은 세상살이에 바빠 잊고 지냈던 우리들의 고향이자 언제라도 돌아가 안기고 싶은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아름다운 생명과 그리운 이들의 삶의 노래가 있는 아산 배나무골. 그 비밀 정원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